언제부터인지 저는 신문을 자세히 보지 않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저 대충대충 눈에 들어오는 큰 제목만 읽고는 내용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습성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읽고 싶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어쩌다가 읽으면 화만 나고 불쾌하기만 하니까 더 읽을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나락골이 되는 것이 하나 없는 것 같고요. 터졌다 하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해먹은 일만 터지고 또 자고 깨면 무슨 게이트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고 누가 누구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하고 그리고 또 뒤를 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백억을 벌었느니 그 돈 가지고 또 어디에 로비를 했느니 하는 이런 소리들만 잔뜩 나오니 그 신문 볼 맛이 안 나는 거죠. 보물찾기는 또 뭡니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옛날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 보물 찾느라고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권력기관이 함께 동원을 해가지고 참 추태를 부린 것 다른 나라에서 보고 아마 많이 웃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무엇으로 보겠어요? 이런 코미디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 그러니 신문이 볼 맛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일을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저와 같은 기성세대로는. 나락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니 젊은이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고 부끄러울 정도고 어떤 면에 불쌍할 정도로 마음이 참 찹찹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부정부패의 뿌리를 파보면 거기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뿌리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라의 법을 어기고 나라의 자존심을 해치고 그리고 많은 국민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위대한 문호 딴테가 탐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원수다 그랬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의 마음이 빼앗긴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처럼 말이죠.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천하에 없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돈 하면서 그것 때문에 탐욕에 젖어버린 사람, 이 사람 그 이상 타락될 수가 없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문을 통해 보지 않아요. 개인이 어떻게 망하는지, 탐욕에 젖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그 끝이 비참해지는지, 그리고 나라가 탐욕에 젖어가지고 나라 지도자들이 잘못될 때 얼마나 나라가 휘청거리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탐욕이 뭡니까? 탐욕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집착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마음의 집착을 일컬어서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좀 더 갖고 싶다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본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다움의 실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는 자기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먹을 만큼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조금 더 가져야 된다. 조금 더 가져보자.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남보다도 앞서보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욕구가 사람으로 하여금 뛰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기에 뭔가 하는 거 아닙니까? 뛰는 것 아닙니까? 남보다도 더 희생을 많이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좀 더 갖자, 좀 더 많이 벌자 하는 이 의욕 때문에 우리는 성취욕을 맛보기도 하고 또 생활의 풍요를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는 문명의 발전을 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뭐 좀 더 가지자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좀 더 갖자 하는 이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발전될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좀 더 갖자 하는 욕구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제동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노선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은 갈 때까지 가고 그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탐욕화되어 버려요. 어떤 욕구도 가만히 두면 탐욕화되어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갖자 하는 것은 선하게 보면 선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적절하게 자제를 해야 되고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톱은 가만히 두면 자꾸 자라요. 손톱을 제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귀신 같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조금 자라면 적절하게 깎아줍니다.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손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아름다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갖자 좋아요. 더 앞서자 좋아요. 성공하자 좋아요. 다 좋아요. 좋지만은 손톱을 깎아주듯이 적절하게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못할 때 놀라운 위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열 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계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계명에다가 이 탐심 문제를 다루었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는 거의가 다 행동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열 번째 계명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 관한 계명을 주셨어요. 이런 내용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을 품지 말라는 말이요.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요. 이것은 행동 이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웃에 있는 무엇을 탐하든지 더 갖고 싶어 무엇에 집착하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십니다. 탐욕을 죄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주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욕구가 잘못하면 탐욕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절제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제동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탐욕을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참 드라마틱한 본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기적처럼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시내산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셨는데 그것은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이슬이 마른 자리에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밤사이에 무슨 조그마한 풀에서 맺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는 가시와 같다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잣 열매 비슷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그마한 씨앗과 같아요. 사람들이 아침이면 일어나서 나가서 그것을 한알한알 주워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서는 찢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고 해서 먹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1년 남짓된 기간인데 한 1년 가까이 만나를 먹었으니까 좀 물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자연히 만나만 가지고 식단을 준비하니까 그 메뉴가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증이 났나 봐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싫어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만나 때문에 좀 물려있는 마당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고기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만나 진전이 난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참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앉아서 엉엉 우네요. 그런데 몇 사람만 그랬으면 되는데 그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충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만 함께 아 그래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는 다 함께 울었다고 그랬어요. 두 다리 뻗어놓고 운 거예요. 고기 달라고요. 하나님이 이 꼴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들이 하도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와서는 그저 막 수북하게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주었죠.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쇠고기 참 맛있습니다. 그건 맛있어요. 독특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실컷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이 사이에서 고기가 아직 다 없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울면서 고기 내놔라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죠. 저 뒤에 34절에 나가보면 기브롯 핫다라고 했는데 이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탐욕을 품다가 거기서 그만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탐욕을 미워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 못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무서운 탐욕이 됩니까? 하나님도 별나시지. 아니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래 눈물을 좀 짰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그저 입에다 고기를 물려놓고 싹싹 쓸어버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고기 먹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서운 탐욕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좀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검토를 좀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검토하면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탐욕이 마음구석에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만일 내 안에 그와 같은 탐욕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에서 그 탐욕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첫째로요,
고기 내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탐욕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하고 해방된 민족이 천하에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덴티티가 특별한 민족이라도 400년 정도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동화되어 버려요. 나중에는 혈통이고 뭐고 찾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혈통을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다가 드디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력이나 한 거 있습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손 하나 까딱 해도 벨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비상 개입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자자손손이 태어나면서 노예가 되어서 한생을 살다가 끝날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먹습니까?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십니까? 물 한 방울 없을 때는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방울 구경할 수 없는 황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물을 만드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이 여행할 때에 하루 이틀 여행을 합니까? 1년여 가까이 여행을 했으니 웬만한 발이면 다 부르터서 못쓰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막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입었던 옷 계속 입고 여행을 해보세요. 그것만 아주 누더기가 되기 십중팔구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거기에 뭐 배틀 가지고 옷감을 만들 때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길도 없는 그 광야길,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한 알 두 알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먹고 오늘도 이 생명 유지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타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보고 달려가서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막 퍼마시다가도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차제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내놔라? 이거는 단순한 고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무서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손에 놓고 싶어하는 무서운 탐욕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할 줄 모르면 탐욕에 빠집니다. 탐욕이 초래하는 부작용 가운데 아주 무서운 것은 감사를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갖고 싶다, 좀 더 쌓고 싶다 하는 사람 입에 감사가 나오는 것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면 아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두 발 가진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자 만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만화를 가만히 보면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달라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탐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죗값으로 죽었어요. 노아 방주에 노아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쌍쌍이 다 타고 있습니다. 한 1년 그 배를 타고 물리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땅이 말라서 이제는 배가 정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노아 식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두 마리의 기린이 두 마리의 코끼리를 따라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앞에 가던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글쎄 계속해서 비만 내렸지 않니? 여행치고는 형편없는 여행이야. 이게 무슨 여행이야? 날마다 비만 오고 날마다 구름만 끼고 배속에 배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었으니 이게 무슨 여행이냐 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불평입니까? 이거 무서운 탐욕이죠. 불평이 아니에요.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생물들이 죗값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나가는 마당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 생명 보존하게 되었는데 비가 오는 날씨? 뭐 여행 잡쳤다? 어? 날씨가 뭐 이래? 여러분 이게 불평입니까? 이거는 탐욕이지요. 자기의 입장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나오는 탐욕이란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코끼리와 같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기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하고 잃어버리고 뭔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의 고기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값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천적인 은혜는 모르고 뭔가 내 손에 넣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다면 이것은 탐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탐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고기 내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탐욕이었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는 다 생각이 있었어요. 광야에 양식이 없는가 하나님이 모르나요? 광야에 물이 없는가 하나님이 모르나요?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 주실 것 준비해 놓으셨고 마실 것 없을 때는 마실 물 주시려고 준비 다 해 놓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 나름대로 준비된 보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하게도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영적으로 잘 설명한 시편 78편을 보면 이 불신앙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혼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하게도 탐욕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또 지금은 내 손에 없지만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돈돈하게 되면요, 벌써 그거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탐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숭상하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처럼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돈이 있어도 살고 돈이 없어도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젊으면 젊어서 또 늙어서 늙으면 늙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탐욕이 우리가 빠져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욕심은 모두가 탐욕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고기 내놔라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충동을 받은 탐욕이었습니다. 누가 악한 자입니까? 자, 여러분 11장 4절 보면 거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중에 누굽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고 그랬죠. 이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상하게도 집집마다 아마 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신분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또 여러 소수 어떤 부족들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시작하자 그들도 다 짐을 싸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섞여 사는 사람들이요. 잡족들이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만치 않는 숫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 곁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흉내를 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먼저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짓을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때 그 꼴을 가만히 보고 두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잡족들이 고기 내놓으라고 야단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통을 쳐야죠. 어떻게 지금 만나만 먹고 사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렇게 허업을 판 광야에서 우리가 수백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고기를 달라고 울어 하고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잡족들이 고기 달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덩달아 가지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함께 주저앉아 고기 내놔라고 아부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달라는 그 동기를 보세요. 이것은 나쁜 사람으로부터 받은 충동 때문에 나오는 탐욕이었습니다. 동기가 나쁘면 내용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잡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불신 사회에서 나오는 신문들을 통해서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오만 가지 정보를 들으면서 자극도 받고 충격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중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에 욕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중생받았다고 해서 욕심이 그냥 뿌리채 완전히 뽑힌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뭔가 더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있지만은 이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제하고 경건 생활 훈련을 통해서 잘 다루면 이 욕구가 우리 안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의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오만 가지 말들을 다 들으면서 자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욕구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놔두면 그것이 나중에 악마로 변해요. 그래가 우리를 탐욕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잡족들로부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충동을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요. 또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음성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여러 가지 말들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묻는 자체가 바보스럽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느냐, 세상 말이 더 권위가 있느냐 묻는데 대답은 뻔하죠.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영향을 받기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창회 가봤더니 우리 동창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는데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자기들 노후에도 전혀 걱정이 없대. 얼마나 참 부러웠는지 모른다고. 나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굴리면 될까? 어떻게 툭툭 치면 될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몽땅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벌기도 하고 좀 벌고 나면 더 벌고 싶어서 눈에 불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인가요? 절대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 살기 위한 준비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충동을 받아야지 정상이지. 세상 사람들의 말,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지고 충동을 받아서 무엇도 갖고 싶다, 무엇도 손에 넣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좀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탐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귀를 조심하세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에 흘러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 듣고 뭔가 욕심내는 것은 전부 탐욕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욕심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충동을 받아 욕심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이 참 극적인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탐욕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탐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우리 자신이 영과 육이 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이 탐욕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교훈받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탐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다가 진노를 받아 망한 것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도 탐욕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충격받는 자도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경건하게 삶으로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